자, 오늘 함께 우리 오토 인코더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인코더, 줄여서 이제 A라고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오토 인코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코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코딩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인코딩과 디코딩, 이 인코딩, 디코딩 아키텍처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전부터 굉장히 광범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던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통신, 그리고 암호, 그리고 전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됐는데요. 우리가 통신을 보낼 때도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 암호도 마찬가지고 전자를 보낼 때도 인코딩, 디코딩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인코더는요, 그 입력 샘플을 그 잠재 공간,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입력 샘플을 레이턴트 스페이스, 즉 인코드에 의해서 정의된 그런 숨겨진 구조화된 값 집합에 매핑하는 함수를 인코더라고 합니다. 즉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이제 보내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구조화된 집합에 매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인코더고요. 그럼 디코더는 뭐냐? 디코더는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매핑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럼 디코더는요, 그 해당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그 요소를 사전 정의된 타겟 도메인으로 매핑하는 여 함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다시 복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매핑했다가 그걸 다시 이제 복구하는 이런 여 함수로,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두 가지로 동작을 합니다. 우리가 좀 예를 들수 있는 것들이, 뭐 사실 굉장히 많은 예제가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나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인코딩, 디코딩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보자면요. 이미지의 대표적인 압축, 우리 뭐 포맷이 JPEG 있죠? JPG, JPEG 이 자체가요. 이 도구가 그 미디어 파일,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벼운 이진 파일로 압축을 해서 인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인코딩 과정이 압축을 인코딩 하는 거죠. 인코딩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표시할 때는 픽셀 값을 복원하기 위해서 디코딩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이진 파일로 인코딩하고 압축, 손실 압축이죠. 인코딩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미지를 표시할 때는 그 픽셀 값을 복원하기 위해서 디코딩을 한다. 우리가 배웠던 인코딩, 디코딩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JPEG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코딩, 디코딩 과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디오 파일도 인코딩, 디코딩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보면은,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오토 인코더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오토 인코더는요, 바로 이 인풋 레이어에서 아까 말했던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영역으로 어떻게 한다? 네.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점점 인코딩 과정으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만큼으로 막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당연히 버틀넥이 생기겠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축약되고 축약돼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이 몰리게 돼서 버틀넥이 있고, 그리고 여기 레이턴트 배리어블이 많이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중요한 피처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이제 뭐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다, 그리고 혹은 뭐 피처, 그리고 레이턴트 배리어블, 그리고 또 히든 레이어, 버틀넥 히든 레이어 이렇게 용어가 다양하게 불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복원을 하는 과정, 리컨스트럭트 하는 과정이 바로 디코딩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뭐랄까요, 축약되어 있는 그런 레이턴트 정보 자체를요, 아웃풋으로 다시 리컨스트럭트해서 뽑아내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그 중요한 피처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 피처들만 가지고 이제 복구를 하면서 얼만큼 복원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토인코더 개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입력이라는 그 입력 값을요, 저차원 잠재 공간으로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축약되어 있는 그 저차원의 잠재 공간으로 인코딩을 해서 디코딩을 해서 복원을 한다. 그래서 인코딩, 디코딩 이 과정을 우리 오토인코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인코더 모듈을 사용해서 잠재 벡터 공간으로 매핑을 하고, 디코드 모듈을 사용해서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차원으로 복원하여 출력을 한다. 이 개념. 그래서 원본 입력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원본을 넣는데 얘가 레이터드 스페이스를 통과해서 다시 리컨스트럭트 복구를 했더니 그것 간의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삼는 거죠. 네. 그래서 뭐이 오토인코더가 입력과 출력된 결과에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쉽게 또 학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고정적으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한 그런 방식. 근데 이제 구조화가 잘된 잠재 공간을 만들지 못해서 압축도 뛰어나지 않아서 이런 고정적 방식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딥러닝, 그 뉴럴 네트워크 그 개념을 사용해서 이 오토인코더 개념을 사용했더니 굉장히 놀라운 성능으로 발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눈으로 좀 확인하면서 오토인코더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살펴볼 텐데요. 우리 여기에서 사용되는 건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한번 오토인코더로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 임포트를 해주고요.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데이터셋, 우리 패션 엠니스트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모델 임포트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우리가 필요한 레이어는 뭐 일반적인 댄스랑 플래튼 그리고 리쉐입 정도 불러오고, 로스는 여기에 우리 MSE mean squared error MSE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numpy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atplotlib 시각화를 위해서 가져오도록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임포트 했고, 패션 엠니스트 이제 실제적으로 로드를 좀 해야죠. 오토인코더이기 때문에 우리 X 값만 사용을 할게요. X 트레인과 테스트만 사용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그 패션 엠니스트에 이 이미지가 어떤 레이블인지를 맞추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미지만 그대로 로드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X 데이터 이미지들만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얘를 또 노멀라이제이션 살짝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X 테스트. 자, 그다음에 X 트레인의 쉐입도 한번 보고, X 테스트의 쉐입도 한번 볼게요. 자, 6만 개, 만 개. 그 다음에 28x28짜리 이미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을 정의를 해볼 텐데요. 오토인코더에, 중요한 건 우리 레이턴트 디멘전을 얼만큼 둘 거냐. 한64 차원 정도로 디멘전을 두도록 할게요. 64 차원의 그 레이턴트 벡터 스페이스로 이제 압축을 하는 인코더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원본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디코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그 댄스 레이어로 오토 인코더를 정의를 할게요. 우리 케라스의 이제 서브 클래스 API를 사용할 텐데요. 뭐 이건 간단하죠. 클래스로 하나 오토 인코더 클래스로 정의를 해주는데 모델로 상속 받고요. 이게 초기화로 셀프 레이턴트 디멘션. 그 다음에 수퍼로 오토인코더 셀프 보내주고, 셀프에 레이턴트 디멘전 값을 넣어줍니다. 인코더로 케라스의 시퀀셜로
플래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댄스. 렐루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아이고 이제 디코더. 디코더는 여기도 시퀀셜에 댄스 784. 여기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로 주고요. 그 다음에 리쉐입으로 우리 28로 리쉐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인코더 디코더를 그냥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인코더에서는 플랫은 시키고 댄스로 해서 레이턴트 디멘션만큼 이제 댄스 레이어 가지고요. 디코더에서는 그 댄스 레이어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리쉐입으로 그 28x28짜리로 만들어주는 역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콜로 encoded 인코더 수행해주고요. 그 다음에 decoded 엔코드에 그 결과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은 decoded 결과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델 생성 그리고 컴파일 한번 해볼 텐데 오토 인코더에 레이턴트 디멘전 값을 넣어주고요. 64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바꾸시면은 바꾸실 수 있겠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우리 아까 정의했던 민 스퀘어드 에러로 사용을 할게요. 자, 모델 생성을 했고요. 옵스. 자, 문제가 리쉐입. 리쉐입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 이퀄을 빼줘야 됩니다. 자, 어디 보자. 아, 여기가 가로가 안 닫혔었네요. 자, 이게 댄스 정의한 거고 리쉐입은 리쉐입대로 다음 레이어로 정의를 해줘야겠었죠. 네, 이제서야 제대로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수정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만들어 볼 텐데 실행을 해볼게요. 아, 서머리를 일단 빼줘야겠네. 네, 일단은 모델 생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을 시작해줘야죠. 그 엑스트레인이 입력, 그 다음 목표, 타겟으로 모두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엑스트레인이 결국에 입력과 그 다음에 그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코더는 데이터셋의 784차원에서 그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만큼 우리가 64차원으로 해놨죠. 64차원으로 압축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이제 디코더는 그 64차원에서 784차원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토 인코더에서 핏으로 엑스트레인과 엑스트레인 둘 다 주고요. 에폭 한 10번, 그리고 셔플을 트루,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우리 엑스테스트 사용을 할게요. 이건 뭐 둘 다 이 테스트 값을 인코더 디코더 둘 다 이걸 보는 거죠. 자, 학습 이제 되고 있습니다. 한 10번 짧게 돌릴 텐데 이만큼만 돌려도 얼만큼 잘 학습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제적으로 로스 값은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돌리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네, 한 10번만 돌리는 걸로 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인코디드 이미지, 오토 인코더에서 인코더, 여기에 엑스테스트, 그 다음에 디코디드 이미지, 여기는 오토 인코더에서 디코더 수행을 해서요. 인코디드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둘다 물론 numpy로 변환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 눈으로 한 10개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반복을 해서 10개 서브플롯으로 두 줄로 n개만큼 10개죠. i 플러스 1. 그리고 뮤직쇼에서 엑스테스트 타이틀은 얘는 오리지널 그레이 셋 비저블 플러스 겟 y 축 플러스 축 정보 다 날려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줄은 오리지널, 그리고 한 줄은 뭘 띄워야 되겠죠? 바로 리컨스트럭티드, 다시 재구성한 그 내용으로 띄워야겠죠? 얘는 i 여기다 n을 더해줘야겠죠? 여기 xtest 데이터 대신에 decoded images reconstruct 나머지는 뭐 똑같고, 자, 그 다음에 show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다 됐죠? 출력. 네, 됐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autoencoder 모델로 학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 그리고 얘가 이제 리컨스트럭티드 한 겁니다. 자, 이거를 보내주면 이거를 이 모양 그대로 이제 디코더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디코더로 복원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디테일한 면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어떤 모양과 형태가 이렇게 복구가 리컨스트럭트 잘된걸볼수 있죠. 네, 뭐 10번밖에 학습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잘뭐 오리지널과 유사하게 나타내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토인코더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코더, 디코더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패션 앤리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인코더의 이제 구조, 개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이 개념들이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딥러닝에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오토인코더 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